가서 휴지통 붙잡고 곡에 한 음악이 여덟 마디 정도가 암전이 있어요. 쫙 하고 와서 다시 그 자세. 푸르다. 네, 두 분도 혹시 NG? 영화 촬영하다가 지금 연기하시는 거 진짜 화나신 거예요? 아, 놀래서 NG를 낸 적이 많아서. 아, NG. 근데 NG들 일부러도 내는 경우도 있어요. 왜요? 그러니까 막 자기가 알아요. 이게 아, 나 감정이 전혀 안 됐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아,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은 다시 한다고 그냥 NG를 내요. 부산행도 그 되게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막. 준비 맞아요.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죠. 아, 그 더위에 그 분장할 때 한 사람당 한 시간씩 해요.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. 1시부터 나오셨어요. 네, 9시 콜인데 그분들은 한 7시부터 나와가지고서는 다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다행이네. 또 연상호 감독님 덕분에 또 일찍 퇴근해서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또. 거기는 엔진은 진짜 미안하겠다. 막 진짜. 좀비 진짜 막 수십 명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고 하다 대사 잘못 잡았다. 아, 뭐야. 다시 갈게요. 엔진. 대화가 되잖아, 대화가. 근데 그게 다 뭐 저기 좋은 그림 잡으려고 계속 엔진 내고 뭐 이렇게 해보자,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니까. 공연 때도 이렇게 NG가 나는 경우. 공연은 완전 생방이랑 똑같은 거니까. 난타. 아니, 난타 때 되게 많죠. 사고도 많이 나고 다치는 거는 뭐 이제 유도 아니고. 한번 그 지방 공연을 갔다가 그 지금 어마어마한 영화 배우가 되신 그분께서. 아, 승룡이. 승룡. 승룡 씨. 되게 친한 친구고 계속 난타. 오래 하셨잖아요, 난타. 네. 딱 정말 딱 해놓고서는 좀 어두워지는 사이에 갑자기 무대 밖으로 들어가서. 휴지통 붙잡고 곡에 한 음악이 여덟 마디 정도가 암전이 있어요. 쫙 하고 와서 다시 그 자세. 푸르다. 야, 살 떨린다, 살 떨려. 오. 야, 아, 근데 그 안에 다 해결을 하고. 저기 맞췄어. 네, 그 음악을 아니까. 그 시간 안에 다. 그리고 희원이 형은 팬분들한테 아이돌들이 받는 선물 이런 거를 또 받는데요. 아이돌들이 받는 선물이 뭐 어떤 걸 받았어요?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지하철 광고를 선물로 해주더라고요. 아, 와, 진짜. 그거 진짜 아이돌! 너무 해맑게 웃고 주셔요. 그러니까요. 와, 저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다가 어르신들 어머 깜짝이야! 뭐 이러고 놀라시는 거 아니야? 근데 저는 아이돌이 저런 선물을 받는 줄 몰랐어요. 본 사람들이 막 찍어서 보내고 그럴 텐데. 네, 많이 보냈어요. 많이 보냈는데 뭐라고 문자로 뭐야 아이돌이야? 이러면서 보내더라고요. 그래갖고 당황도 하고 당황 플러스 또 네, 아니 근데 정말 행복했어요. 행복. 네, 정말 팬미팅 이런 거는 하실 생각 없어요? 보통 저런 정도면. 아, 그래서 요번에 이 나를 기억해가 좀 잘 되고 뭐 이러면 한번 팬미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.